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빼내려고 시도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현역 장교가 붙잡혔습니다. 우리 군 현역 장교가 직접 간첩 행위를 하다 적발된 최초 사례입니다. 이들은 군사위급 비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책의 해킹을 시도했다가 불발됐지만 대포폰을 통해 일부 군사기밀을 촬영 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북한 공작원과 연계해 현역 장교를 포섭하고 해킹 장비를 제공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씨와 군사기밀을 빼내려 시도한 현역 대위 B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군사기밀을 제공해주면 가상화폐 등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B씨에게 발송했습니다. B씨는 이후 북한 공작원에게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포섭됐습니다. 이들은 체포 이후 조사에서 간첩 혐의를 부인했으나 제시된 증거에 결국 시인했습니다.